네, 마지막 건강 관련 상식입니다. 바로 우울증인데요. 혹시 주변에 아무 의지가 없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집안에만 꽁꽁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본인이 식욕이 없고 아무 말을 하고 싶지도 않나요? 네, 이런 증상이 평범해 보이지만 계속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살펴볼게요. 네, 우울증이란 일시적 기분만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경우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9가지 증상 중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면담을 권장합니다. 네, 함께 몇 개나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객관적인 감찰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는요,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 이어서 세 번째는요,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그리고 네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살펴보시면서 몇 개 해당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오셨나요? 네, 다섯 개 이상의 증상이 나왔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이죠. 초기 완쾌율이 2개월 내에 70에서 80%에 이른다고 하네요. 네, 가벼운 우울증은 상담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는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하니까요.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